오늘은 C드라이브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. 제일 먼저 살펴볼 곳은 뇌문서 폴더나 다운로드 폴더. 다 아시다시피 문서나 이미지, 작업 파일을 별도의 폴더로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뇌문서에 저장된다. 웹서핑을 하면서 내려받는 파일들도 디폴트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다. 윈도우를 설치한 지 꽤 되었다면 이곳을 먼저 정리하자. 그래도 뭔가 확실한 용량을 확보하려면 앱 데이터 폴더를 싸그리 정리할 수밖에 없다. C드라이브의 사용자 폴더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으로 된 곳을 들어가보면 앱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다. 안 보인다고? 맞다. 나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윈도우는 이 폴더를 숨겨놓았다. 탐색기 상단 옵션에 들어가 보기 탭을 클릭한 후 숨긴 파일,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활성화시키면 앱 데이터 폴더가 보인다.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, 속성으로 용량을 알아보자. 와우! 뒷밥하다가 왕건이를 발견한 느낌. 용량이 엄청나다. 아쉬운 사람은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정리해보자. 한 1GB 내외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.